제 5장에서 scope.rs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스코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메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레벨 0 SDR에서 뭔가를 하나 이 바인딩을 시키고 있죠. 그런 다음에 블럭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럭 구조를 보시면은 제일 바깥쪽 블럭이 이 메인 블럭이에요. 그죠? 그럼 메인 블럭 속에 하나의 또 블럭이 있고, 또그 블럭 속에 또 다른 블럭이 또 하나 있죠. 이 블럭들 하나하나가 스코프입니다. 그죠? 제일 바깥쪽 스코프에 있는 변수 레벨 0,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레벨 1 있고, 그 안에 레벨 2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변수들끼리 볼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볼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지만은 안에서는 밖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서는 여기를 볼수 없지만은 여기서는 또 여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안과 밖이 달라요. 여기 있는 이 변수 레벨 제로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벨 2 베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기 블록 내에서만 볼 수가 있고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변수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레벨 제로 STR이라고 만들어졌으면은 얘가 수명이 있어요.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수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타임은 어디서 끝나느냐니까, 각각의 블럭이 끝날 때그 블럭에서 만들어진 변수들의 라이프타임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얘의 라이프타임이 끝나는 것은 이 지점에서 끝나게 되죠. 얘의 라이프타임은 여기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얘의 라이프타임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라이프타임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변수를 우리가 참조하거나 쓸 수, 불러서 쓸수 있는,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벨 2 벡터 레이스 만들었으면은 이 여기 있는 이 데이터, 메모리 공간 내에서 스택에서 차지하고 있죠? 지금 있는 데이터는 다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힙은 좀 달라요. 힙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택에 있는 데이터, 만들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얘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볼까요? 제일 먼저 레벨 0, 레벨 0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가요? 요런 데이터, 푸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이죠, 그죠? 스트링 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레벨 1에 9이라고 하는 데이터 있어야 되겠죠? 레벨 1에 레벨 숫자 9입니다. 그리고 또 레벨 2에 벡터 있어요. 레벨 2에 벡터 이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레벨 2 벡터 레벨 1 넘버를 넣어주고, 그리고 레벨 2에 벡터 푸시 4를 하는데 이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하니까, 일단 보시면은 만들어지는 순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만들어진 지점, 컴퓨터가 러스트 컴파일러가 읽어 나가는 순서가 제일 먼저 여기 메인을 읽고, 그 다음 줄을 읽고, 그 다음 줄을 읽고, 또그 다음 줄 읽고, 읽고, 읽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읽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끝나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 컴퓨터 컴파일러가 여기 왔을 때 얘는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도착했죠. 여기 도착하면 얘도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 빠져나오잖아요. 여기 도착하게 되면 얘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언급을 안한 부분이 뭐냐니까, 이렇게 편하게 스택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힙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힙이라고 하는 공간도 이렇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다 있겠죠. 주소 공뭐 여기 뭐 9999라는 주소가 있고, 여기는 뭐9998 있겠고, 이런 쭉 주소들이 쭉 연결돼 있을 거예요. 한번 끌고 자동 완성이 되는지 볼까요? 자동 완성이 되네요. 자, 완성이 됐어요. 이런 주소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어떻게 만들었나요? 스트링 프람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니까 스택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주소해서 9999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 9는 여기 스택 그대로 있어요. 근데 벡터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데이터도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주소를 9998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요걸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퍼런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포인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의 특정한 장소, 그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는 그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변수들이긴 한데 어떤 것은 그대로 값을 가리키고 있고, 9라고 하는 숫자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데이터는 힙에다 두고 그 힙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과 구별을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합시다. 그리고 D라고 하는 걸 만들 텐데, D라고 하는 것은 요 C의 데이터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D는 C의 데이터를 가리킨다면 C는 0003에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000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걸 레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레퍼런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D equal reference C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C는 그냥 데이터, 똑같이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굳이 이것도 주소이고 이것도 주소로 가리키긴 합니다만은 C와 A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C equal 적어볼까요? C equal 벡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만 표현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데이터를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주소를 가리키는 주소만 가져다 두게 되고 있어요. 이걸 포인트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복사를 해서 a equal string 뭐 이렇게 쭉 나갔었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표현하는 경우 주소이긴 하지만은 레퍼런스로 표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서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